gotta get up.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B1A4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삐리 팍팍 오는 B1A4 클래스입니다. 2011년 일명 혈액형 놀로 불리면서 가요계 데뷔했고요.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 라디오,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면서 폭넓은 활동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3년 만에 정규 4집 오리진을 발표했는데요. 전곡이 자작곡으로 이루어져서 찐 아티스트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 B1A4 클래스! 정말 오랜만에 보는 B1A4의 신우, 한들, 공찬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자, 정말 오랜만에 정규로 컴백한 영화처럼 나타난 세 남자입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렛츠 파이브 배포. 안녕하세요, 배포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진짜 소원성취 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소원성취 한 겁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정말 영화처럼 새 남자가 나타나셔가지고 이 쓰리샷을 제가 산들씨 군대 가기 전에 보게 될 줄이야. 너무 다행이죠. 이 쓰리샷을 그렇죠. 왜냐면 제가 산들씨하고 팬이점이란 프로그램을 같이 했을 맞아요. 때 이제 아 이제는 한참 동안 못 보겠구나. 맞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때 산들씨를 만났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런데 정말 12곡이란 소중한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세 분이 영화처럼 컴백해 주셔서 사랑해요. 아니에요, 제가 사랑해요. 뭐 팬클럽 현장인 건가요 지금? 뭐 팬미팅 현장이죠? 아 진짜 할 얘기가 많았어요. 이제 공찬 씨 솔로곡도 듣고 제가 진짜 그래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기 잘했구나 정말. 아유, 아 너무 감동적이었고 자세한 이야기는 뭐 뒤에 또 할게요. 신우 씨 네. 어떻게 이렇게 영화처럼 군에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많이 힘들 때 만드셨나 봐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예. 하루빨리 팬분들께 노래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예.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내무반인가요? 예, 뭐 예를 들면 동이 틀 때라든가 밤에 해가 지고 나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사실 뭐 군 복무하면서 저는 이제 모든 일과가 끝나고 네. 취침 시간이 되면 자기 전에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딱 우리 멤버들과 함께 우리 팬분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생각? 그러면 꿈에서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런 뭔가 팬분들에 대한 마음을 곡으로 담으면 어떨까 예. 그래서 계속 차근차근 작업을 해봤는데 또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럼요. 다행이죠. 그럼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영화처럼도 좋고 또 마지막 4 바나라는 부제가 붙은 우리 팬송도 너무 네. 좋아서 네. 예. 감사합니다. 큰 감동이었습니다. 큰 감동. 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라서 타이틀곡이 영화처럼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글자 제목의 노래 예전에는 어떤 곡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또 요즘에 네 글자의 음악은 어떤 곡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네 글자 제목의 추억송과 최근송을 크로스차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부터 시작할게요. 수 없는 나의 매력 속으로 이 노래 들으면 이분의 매력에 푹 빠지죠.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 박경림의 착각의 늪이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와, 이야, 추억의 노래죠. 네, 추억송이에요 진짜. 박경림 씨 하면은 또 별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 또 별밤하면 산들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산들 씨, 언제가 제일 라디오 DJ 언제가 제일 그립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요즘에 좀 혼잣말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별밤을 하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과 별밤 가족분들과 또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예. 그걸 요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걸 혼잣말로 풀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저도 그런 그러네요. 저도 29 되니까 이게 아홉수라 그런지 혼잣말이 많아지거든요. 네. 아홉수면은 혼잣말이 많아지나요? 아니 우리 친구인데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아 그래 아홉수는 아니야 그거 궁금해가지고 물음표에 물음표. 그러니까 같은 마음인가 싶어서 저는 동병상련의 느낌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팀으로 다니면은 좀 공찬 씨하고 신우 씨가 안 받아줍니까? 좀 들어줄 수 있잖아요. 네. 아 제가 워낙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아홉수 조심해야 돼. 네. 그래. 내가 아홉수 때 군대 갔어요. 네. 건강 조심하고 진짜 네. 멘탈 흔들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오 얘기 들으니까 멘탈이 흔들려. 누가 잡아? 잡아요, 잡아. 오, 알겠습니다, 잡아. 알겠습니다. 공찬 씨도 잠깐 그 산들 씨 베를린 갔을 땐가 공찬 씨 해줬었잖아요, DJ. 아 예. 그때 해보니까 어땠어요? 그때 예. 해보니까 잘했어요 그때. 아 정말요? 예. 일단은 산재 형이 잘했지. 결방하면서 많은 어떤 힘들었던 점들 많이 제가 느낀 것 같아요. 아 그래. 쉴 틈 없이 예. 그 시청자 청취자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힘들었어요. 형이 대단함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게 여러 번 얘기해줘도 몰라요. 직접 네. 겪으면 하루 겪으면 바로 알아. 네, 맞아. 바로 그렇죠. 예. 암만 옆에서 아이고 나 진짜 떨었다 막 떨렸다 예.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그렇죠. 맞아, 예. 나중에 이제 한번 해보면 또 알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7위 공개합니다. 산들씨 불러줘 와우 만나게 될 거 와우 아우 예 너무 좋네요 이거 네. 읽으세요. 그래요 맞아요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직속 후배죠 네 청순 몽환돌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이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7위 차지했습니다 맞아요 네네 우리 후배들이에요? 아유 그렇습니다 산재씨 가사 다 외우고 있잖아요 노래 네. 또 잘 들었습니다 아유 예, 이 노래 예. 저희가 최근에 저희 WM 콘서트에서 네. 불렀거든요 봤죠 아유, 그래서 진짜. 잠깐 부탁드린 거였어요 아유, 아유 그럼요 예. 아니, 키만 맞았으면 제가 지금 라이브로 부르는 건데 아, 근데 그래도 예, 괜찮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았어 아 숲의 아이로 오마이걸의 유아씨가 솔로로 첫 데뷔를 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진짜 네. 요정이잖아요 요정 네. 그래서 이제 솔로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공찬씨 솔로곡을 딱 들으면서 그래 내가 정말 오래 살기 잘했지 우리 공찬씨의 솔로곡을 듣다니 아 얼마 전에 비디오스타에서 네. 그 더 너츠의 내 사람입니다를 맞아요. 혼자서 불렀어요 네네. 근데 네네. 그 원곡자 앞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원곡자가 맞아요. 칭찬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원곡자한테 칭찬 듣기 어렵잖아요 완전 어렵죠 그래서 아이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 우리 공찬씨의 솔로곡이 나와 했으면 하고 사실 9년 동안 계속 바래온 일이기도 맞아요. 한데 가사도 이번에 직접 쓰고 공찬 씨 아니 이렇게 가사를 잘 썼으면 미리 좀 썼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야. 야, 나 이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 아니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정말 오래 고민을 했는데 네. 맞아 이번 앨범을 위해서 이때까지 이 솔로곡 이제 제목이 너에게 물들어 이 노래 맞죠 지금 네, 흘러나오는 맞아요. 노래인데 너에게 이 내용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빠져가면서 변해가는 저의 모습을 표현한 곡인데 네. 제가 바나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쓰니까. 그래도 잘 가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너무 가사 좋고 또 잘 불렀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음색이 너무 좋아서 녹음할 때는 비하인드 있습니까? 금방 녹음했어요? 녹음 그래도 오래는 안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옆에서 계속 산들이 형, 신우 형이 어떻게 하면은 제가 목소리가 더 잘 나올까? 네.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나올까? 가사 전달이 잘 될까? 고민을 같이 해줘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솔로곡이지만 함께한 곡이죠. 아 네. 그렇구나. 뒤에 피처링이 두 분이 계셨네 그러면. 네, 아 진짜 너무 신우 씨가 너무 행복하게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는데 아, 아 정말 너무 잘했어. 네, 정말 잘했어요. 너에게 물 들어간다. 이거는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이 곡은 맞아. 계속 듣게 됩니다.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너에게 물 들어간다. 목소리 톤이 라이트한 듯하면서 깊게 들어요. 예. 네. 아, 네. 라이트하면서 너무... 깊게. 어 약간 어. 시적인 표현을 잘 들려. 또 그러니까요. 네. 참 그게 정말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산들 씨하고는 네. 전혀 다른 음색의 맞아요. 보컬이죠. 저 무겁게 밀어내죠. 터벅터벅. 매력입니다. 아니 진짜 터벅터벅 얘기 나와서 그런데 터벅터벅도 네. 우리 좀 살짝 들어봅시다. 터벅터벅은 우리 아, 그 네. 강아지 시점에서 네네네네. 떠돌이 오, 강아지 맞아요. 시점에서 이제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아 이 노래를 생각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 네. 그곳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표정이나 뭐 그런 것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강아지들의 표정이요? 네네네. 그래서 어 내가 생각했던 그 떠돌이 강아지들의 그런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아 내가 생각하는 게 뭐 이렇게 무조건 다 정답은 아니겠구나. 저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낼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을 한 곡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노래는 뭐 이 강아지의 시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 뭐 이런 걸 좀 제가 상상을 하면서 써본 것 같아요. 종은 어떤 종이었어요? 강아지 종. 강아지 종이요? 네. 어 털이 약간 좀 그 이중모였던 것 같아요. 아 이중모로 네. 이중모 있는. 네 제가 그 친구들을 봤을 때는 무슨 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여기 도입부의 산들바람은 네네. 약간 노리고 쓰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쓴 거니까요. 아~ 예. 산들바람에서 바로 예 도입부에 나와가지고 네네네. 너무 신선한 접근이었던 것 같아서 중간에 그 강아지 소리도 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따로 어디 샘플링 어떻게 한 본인이 거예요? 본인이 녹음하신 거죠? 아니요 샘플이에요.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아 제가 하면은 조금 진짜 어린 강아지가 한번 돼서. 해줘요. 아, 해봐요. 뭐예요? 약간 치와와 같다. 치와와. 네, 어. 괜찮은데요? 저희 망고 저는 그 장모 치와와 네. 저희 집에 는 망고가 있어가지고 네. 그 친구가 이제 걔는 이제 앙앙 이렇게 지잖아. 네. 아, 이 노래랑 잘 안 맞아. 이 노래 맞아 맞아. 앙 네. 이렇게 지는 거야. 어, 진짜. 아니 망고라고 지으니까 애가 망망 짓더라고요. 망망. 너무 신기해. 아 그래서 이 음악을 먼저 녹음을 다 해놓고 그럼 강아지 소리를 나중에 맞는 걸 찾아서 넣은 거예요? 아 사실 강아지 소리는 이미 들어가 있었고요. 아... 네. 가이다 때부터. 아 그러면 네. 강아지 소리 분위기에 맞춰서 산들 씨가 부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 이미 원래 이걸 상상을 하면서 제가 가이드 때부터 네 본 녹음까지 계속 그 상상을 하면서 불러가지고. 네. 네 이거는 한결로 계속 갔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터벅터벅도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 또 신우씨의 네. 솔로곡 무중력 네. 어떻게 전체 노래 쓸 때가 쉽습니까? 본인 곡 자작곡 솔로곡 쓸 때가 쉽습니까? 어때요? 사실 무중력이라는 곡은 다 같이 부르면 비욘드 A4가 이런 노래 부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썼는데 예. 아무리 들어도 아, 내 목소리랑 제일 찰떡이다. 내가 부르는 게 낫겠다. 아, 그렇네. 네. 아니 그래서 정말 약간 우리가 비욘드 A4에서도 물론 많이 들었지만 목소리를 네네, 진짜 그냥 신우 씨 그 컬러에 딱 정말 너무 어울리는 곡이라서 맞아요. 사실 이 곡도 입대 전에 썼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입대 전에는 저 혼자 불렀었는데 예. 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뭔가 여성분께서 피처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서 BBC BBC가 피처링 해주셨는데 예. 더 곡이 이렇게 한층 더 살아나지 않았나. 그렇죠. 여성 보컬이 네. 섞이니까 예. 그때 이제 형이 입대하기 전에 한참 그 노래들을 가이드를 저를 많이 시킬 때였거든요. 네. 저 별밤을 끝내고 12시 넘어서 이제 회사로 오면 형이 항상 작업실에서 네. 산들아 노래하자 아. 들어가야 산들아 가이드하자 아. 항상 하던 때였는데 네. 그때 이제 이 무중력이라는 노래를 틀어주면서 네. 산들아 이거 이 부분을 속에 깊게 타고 이 부분을 저한테 녹음을 하라는 거예요. 네. 가만히 듣다가 네.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내가 왜? 난 못해 이거. 난 이거 못한다. 됐잖아. 난 이거 못한다. 난 반대세. 난 이거 못한다. 형이 해라 차라리. 예, 예. 아 그렇게 해서 예. 계속 제가 밀어냈던 아~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 그러면 이번에 영화처럼 신우 씨 자작곡이잖아요. 타이틀곡 네. 딱 들었을 때 두 분 어땠습니까? 아 느낌. 아, 무중력과는 완전 다른 느낌. 아, 아 어떻게 이거다. 야 이거 형. 딱, 이 형이 해냈네. 아~ 맞아. 이 형 봐라. 이 형 봐라. 진짜 해냈네. 진짜 그 생각이 들어서 아~
그 이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심지어 아, 그래서 어 형 진짜 해냈다. 오 대박이다. 이거 너무 아, 좋다. 바로. 예. 네. 공찬 씨 느낌 어땠습니까? 저는 딱 멋있다. 아, 아 멋있다. 이 형이 드디어 내 감성을 건드리는. 아 그동안은 좀 부족했지만. 아, 그동안은 그 이 감성을 움직이지 못해. 왜냐면은 아. 다른 감성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근데 감성이었죠. 이제 진짜 이제 제 마음을 움직이는 아. 그런 감성이었어요. 야 신우 씨, 신우 씨 정말 최고의 칭찬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대박이야 대박. 네. 이렇게 해서 수록된 솔로곡들도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실 거라 믿고요. 저는 네. 참 의미 있는 앨범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성 6위 공개할게요. 날 때면 언젠 이렇게 네 앞에 앉아있어. 아, 이 노래 어떡해. 방금처럼 이 노래는 쿵짝이 잘 맞아야 완벽해지는 노래입니다. 화음장인 테이크의 나비무덤이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와 진짜 소름 아니, 소름 돋아요. 소름. 이 노래는 저희 세대의 어떤 가장 이제 뭐랄까 명곡, 많이 부르는 명곡. 대표곡이죠. 네. 노래방 너무 노래 좀 한다 싶으면 노래방 가서 그럼요. 부르는. 아 진짜 맞아. 노래 좀 한다 하면 다 불렀죠. 다 불렀어요. 맞아. 맞아. 노래 좀 하는데 테이크의 나비 무덤을 모른다? 네. 그럼 넌 뭐야? 이렇게 돼. 진짜로 정리되는 넌, 거지 그거로. 노래를 아 쟤는 노래를 못 하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할 그렇지.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었네. 명곡입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6위 공개합니다. 네 저죠. 제가 해야 되는데 어디 갔나요? 죄송합니다. 두 캐릭터 은비도 멋지지만 본캐인 제시일 때가 제일 멋집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제시의 눈눈안나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6위 차지했습니다. 신우 씨는 정말 변함이 없어. 군대를 다녀와도 에이, 나비 무덤 계속 없어.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 춤추고 있었어요 저는. 맞아. 제시 씨가 요즘 예능 막 세 개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맞아요, 활약을 맞아요. 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 분 혹시 같이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어, 최근에... 저희 셋이서. 예. 어. 아, 뭐야, 저희 뭐야. 셋이서 같이 나가고 싶은 비디오 스타 나가고 싶어. 아. 아~ 지난번에 비디오 스타 재밌었죠. 그때. 너무 재밌었고. 신우 씨 군대 가기 전에도 재밌었고. 진짜 저는 이제 군대 군복무할 때도 비디오 스타 이제 왔었죠. 군특집을 했는데 저희 누나가 또 그날 또 못 오셨어요. 그래서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제가 못 그러니까. 가서 아~ 제가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네. 저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부여잡고 그때 아 정말 반하가 되어서 그 장면을 봤었는데 이렇게 네. 또 전역하고 앨범으로 만나서 맞아요. 너무 진짜 좋아요. 아, 뿌듯합니다. 아 나중에 네. 우리 흔들 씨까지 전역하고 나서 비디오 스타 우리가 오래오래 한번 버텨볼게요. 그때도 그때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세 분이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네네. 얼마 전에 네네. 공찬 씨는 맞아요. 드라마, 네, 드라마 홍보 때문에 네. 예, 나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매력을 보여주고 갔습니다. 봤죠, 봤죠. 예, 나중에 세 분 꼭 예. 한번 나와주세요. 와, 네. 그럼요, 그럼요. 비디오 스타. 자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청순, 섹시, 시크한 컨셉까지 모조리 싹 다 소화해냈죠. 2000년대 솔로퀸 박지윤 씨의 난 남자야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개그맨 유재필 씨, 비욘드 세 분 금주 인기가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너튜브 검색창에 비욘드 러브게임 혹은 비욘드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5위 공개합니다. 2020년 챌린지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노래입니다. 트렌디를 아는 지코의 아무 노래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5위를 차지했어요. 아무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예, 챌린지 혹시 계획한 거 있어요? 영화처럼? 저희요? 네. 저희는 사실 아직까지 네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아 근데 하고 싶긴 하다. 이렇게 딱 그 노래 딱 듣자마자 바로 이거 하게 되죠. 예,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나오니까. 약간 그렇죠. 영화 명장면 패러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타이타닉이라든지 영화처럼 영화처럼이니까. 예, 예 시리즈물로 이렇게 하나하나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좋다, 오. 좋다. 그런 거. 그럼 한번 해보자. 친구야 괜찮아요? 좋아요. 아이디어 산들 친구 고마워요. 네. 아니 신우 씨가 팬들 우리 반하하고 뭐 영화처럼 네. 영화 같은 것들을 연출해보고 싶다 막 이런 인터뷰 했던데 그쵸. 구체적으로 뭐 어떤 영화입니까? 영화가 뭐 호러도 있고 액션도 있고 뭐 멜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실 이번 영화처럼의 이제 스토리상 예. 그 뮤직비디오도 보시면 예. 거기 뭐 좀비도 나오고 아, 그렇죠. 여러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래요. 우주선도 나오거든요. 예. 사실 뭐 SF도 괜찮고 근데 그 로맨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약간 나라랜드 느낌도 약간 받았거든요. 예. 아 그리고 산들씨 위로 올라가는데 밑에서 막 그 좀비들이 막 이렇게 다리 잡고 있었나? 막 아 맞아. 그거 촬영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밑에서 실제로 실사예요? 그 좀비들이? 실제요? 네네 실제예요. 실제로? 그분들이 그 부산에 네, 찍었던 나오셨던 아 진짜요? 네. 네. 진짜 네. 저는 그 뮤직비디오 찍고 집에 가서 부산에 봤거든요. 네. 그분이 나오시는 거 똑같이 그렇죠. 알고 보면 보여요. 왜요? 네. 경력자들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아, 그래서 산 드시고 고생 안 했어요? 그 찍는 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무서웠어요. 아, 약간.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이게 약간 네. 그분들이 이제 진짜 제 몸을 막 와 이렇게 오는 그치, 거거든요. 그렇죠. 무섭죠. 와 그때 약간 이거 진짜면 진짜 무섭겠다. 근데 대박인 옆에서 네. 있으면은 옆에서 이런 소리를 내세요. 소리도 내셔. 소리도 약간 진짜 계속 계속 그러고 계세요. 무서워. 지금 약간 좀비 같아. 약간 좀비 같아서 무서웠어. 그거 내가 들었으니까. 파란 좀비. 카메라고. 지금 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피도 막 흐르시고. 맞아. 그리고 분장도 막 했잖아. 아니 그리고 신우 씨는 그 도넛이나 막 아이스크림 떨어지는 뭐 이런 맞아. 장면들은 사실은 상상해서 연기한 거죠. 그렇죠. 그때 CG 이번에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CG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연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많이 걸렸죠. 시간이 네. 오래 걸렸어요. 신우 있다 치고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있다 연기 치고 잘했습니다. 맞아. 아니 마지막 장면에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 그 레스토랑 바나스 다이너라고 네. 레스토랑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너무 예뻐서 아이고, 그 세트 맞아. 아 나중에 진짜 저런 데 있으면 좋겠다. 대박인 건 네. 세트가 아닌 거죠. 아. CG였어요. 아. 네. 맞아요. 거기 세트였어요. CG였어요. 비하인드. 네, 비하인드네. 그러면 그냥 상상 속에 진짜 네, 이번에 그런... 정말 이게 정말 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공이 네. 많이 들어. 그렇죠. 왜냐면 3년 만에 나오는 앨범이니까 정규니까. 네네네. 아, 예. 뮤직비디오 얘기 또 뒤에 예쁜데?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네.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아우! 헤이! 하하!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좋아요. 네, 시무룩 하다가도 이 노래 들으면 강제로 웃게 됩니다. 웃음 유발송 자우림의 하하하송이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4위 차지했습니다. 야. 하하하 송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현재 진행형 레전드 걸그룹이죠. 우리 데뷔 동기라서 뿌듯합니다. 매력이 5조 5억 개인 에이핑크의 1도 없어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4위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팀입니다. 아, 그렇죠. 데뷔 동기. 네. 내년이면 이제 비욘드 10주년이 와. 되잖아요. 네네네네. 와, 네. 저희보다 약간 빨리 이분들이 이제 10주년 되시는 거죠. 몇 달 빨리, 네. 몇 달 빨리. 네, 맞아요. 이틀 빠른가? 예? 아마 그 정도. 며칠 차이에요. 아, 며칠 차이에요. 네. 네네네. 아, 그래요. 아, 블락비가 며칠 차인가? 블락비가 아, 며칠 차이에요. 네, 맞아요. 블락비가 며칠 차이로 알고 있어요. 에이핑크가 몇, 한 달 정도 네, 빠르겠고. 네. 우리 팬분들한테 10주년, 내년에 10주년 되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실. 뭐랄까요, 10년이란 시간 동안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팬분들이 안 계셨으면 저희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팬분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10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네. 반하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예전에도 맞아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단한 예, 파워가 있습니다. 아, 애정도 있고. 네, 예. 반하분들 진짜 대단해요. 예. 반하 사랑해요. 가장 세상 가장 깜찍한 표정으로 예. 세 분 해주세요. 둘, 셋. 하나 사랑해요. 아유 깜찍해. 아유 깜찍해 깜찍해. 깜찍해. 아유 깜찍해요. 아, 10년이 돼도 어색해요 이거.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성 3위 공개합니다. 이거 알겠죠? 아, 오케이. 너무 알겠어요. 너무 이분이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센세이션이었어요. 성발라의 대표 댄스곡이죠. 성시경의 미소천사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여성들은 이 노래 좋아하는데 또 성발라는 또 본인의 또 발라드곡 이런 곡들을 많이 부르니까 사실 이 곡 라이브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뭐 두 사람이라는 너무 유명한 곡이 있고 맞아요, 또 맞아요. 축가로도 성시경 씨 곡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신우 씨 예. 누나 네. 결혼식 때 예. 누나 결혼식 때 그쵸 축가 부르면서 그때 뭐 불렀었죠? 아 그대와 함.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대와 함께. 축가까지. 나 기억 못 하고 있었어. 저도 순간 지금 막 찾았어요. 아 뭐였지 뭐였지. 맞아요. 뭐였지. 왜냐면 네. 그때 이제 제가 누나 결혼식 때 네. 좀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좀 막 기사화도 되고 이렇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네. 아 저도 사실 친누나가 있는데 네네네. 이게 막상 그렇게 되면은 눈물이 막 나오나요? 네. 사실 누나가 이렇게 결혼하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제가 옆에서 그걸 다 봐왔으니까 그런 게 생각나면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유, 우여곡절로 따지면 제가 결혼하면 우여곡절이 대한민국 최고죠. 아이고, 그쵸, 진짜. 대우여곡절. 대대대대. 만약에 축가해준다고 하면 뭐 생각해요? 축가. 그대와 함께도 있었지만. 저희 노래 중에서요? 네. 이번 노래 중에서 있을까? 네. 이번 노래 중에서. 저는 사실 공찬이 솔로곡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에게 물들어간다. 너무 좋다. 너무 좋지. 공찬이 솔로곡도 좋고 네. 저희 마지막 트랙 더 뜨겁게 사랑할 여름에 만나요. 맞아, 그 노래도 사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불러주면 맞아, 맞아. 좋지 않을까. 진짜 마지막 트랙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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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와, 너무 감동이야. 이거 바로 나오지. 신랑 입장. 근데 진짜 제가 이 곡을 처음에 이렇게 딱 들으면서 가사를 안 보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가사 보면 나 터질 것 같아서 가사를 안 보고 그냥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사 근데 가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야. 너무 잘 들려. 이게 맞아요. 약간 진짜 그래서 내가 진짜 가사를 이렇게 뭉개서 들으려고 그래도 너무 가사가 잘 들려. 그 진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그냥 가사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한 바닥인 거야 가사가. 그래서 정말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 이제까지. 그래서 진짜 막 그 너무 감동적인 한 구절 한 구절 맞아요. 막 들었단 말이에요. 어떡해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에요. 이 말씀 하시면서 진짜 눈가에 눈물이 맺히셔가지고 산들 씨가 지금 눈가에 아니야 지금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이걸 쓰면서도 진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의 마음을 또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 제목 선정에서부터 이 가사를 또 어떻게 쓰면 좋을까, 뭐
정말 얘기를 많이 하면서 쓴 곡이기도 하고 또 저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이 그냥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한 또 곡이기도 하고 앨범이기도 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 돼요. 너무 돼. 너무 되고 사실 이제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누구의 지분이 가장 많을까 이 중에 갑자기 아 갑자기 감동으로 가다가 지분이라뇨 갑자기 이제 아유, 듣다가 아 네. 그래 왜냐면 한 단어만 키워드를 준 친구도 있을 거고 아, 뭐 후렴을 다 쓴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누구 지분이 제일 많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따지자면은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뭐 저희 앨범에 좀 거의 프로듀서 느낌으로 이제 신우 형이 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 이 곡에 대한 지분은 네네네. 거의 동등해요 왜냐면 같이 다 쓴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한들이랑 저의 지분이 조금 더 많은 게 공찬이는 이제 작사에만 참여를 네 그렇죠 그는 작곡을 참여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한 1% 맞나요 저보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 둘이 비슷하고 아 그렇나? 아 그렇대요 아니 공찬씨 가사 많이 챙겨줬다 한들이 아 고맙습니다 공찬씨 가사 쓴 거 중에 아 나 여기 참 마음에 든다 지금 해도 참 좋다 느낌 좋다 하는 공찬씨 저요? 네. 저는 브릿지를 이제 신우 형이랑 상의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서 써봤는데 그 브릿지가 다 좋은 것 같아요. 내레이션 하면서 랩을 하는 건데 그게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빌려서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게 그리고, 사실 이 제목이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이 제목을 우리 바나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입대할 때 더 뜨겁게 사랑할 여름에 만나자라는 해시태그를 이렇게 올려줬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바나분들께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지분은 바나네. 그쵸, 제목이. 저희가 일단 보답을 해드려야 돼요. 진짜로. 열심히 해. 진짜 보답을 많이 해드려야 근데 됩니다. 충분히 보답을 받았습니다. 이 아유. 곡으로 정말 바나는 제목만 띄웠을 뿐인데 너무 섬세하게 작업해주셔서 우리는 맞아. 충분히 그 받았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 산들씨. 아 근데 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예, 네, 우리 기다릴 수 있어. 30년이 지나도. 예. 아 정말 아유, 여러분 참. 뭐 마지막 곡까지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소중한 곡들이라서 네. 뭐 얘기 뭐 안 할 곡이 없죠. 신우 씨의 뭐 또 다른 자작곡 우리 그거 오렌지색 하늘은 무슨 맛일까? 네네네.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오렌지색 그 노을 맞아요, 노을 얘기하신 건데 제목이 굉장히 유니크하네요. 네, 그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오렌지색 하늘 노을 있잖아요. 네. 노을 하늘이 뭔가 이제 밤이 넘어가기 딱 직전에 그 애매모호한 경계선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에 딱 빠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작업을 해본 곡인데 뭔가 되게 저희의 어떤 저희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담겨 있는 곡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막 비욘드 음악 들었던 또 그 막 추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 곡을 들으니까. 그런, 아 네, 맞아요. 옛날에 네, 맞아요. 예전에 예. 제목이 굉장히 유니크한데 제목은 한 번에 딱 정했어요? 아니면 고민 좀 많이 했습니까? 한 번에 나왔어요. 아, 한 번에 나왔어요? 왜 그렇다고요? 제목은 진짜 그냥 딱딱 그냥 필을 받아서. 그래서 사실 수정을 할까? 이거 곡이 제목이 너무 세서 아, 더 단순한 걸 수정하겠는데. 이걸로 가잖아. 아 제목 너무 좋아요. 근데 아, 그냥 사실 노을이라고 그냥 대표적으로 앞에 그냥 오픈을 하면 좀 식상했을 텐데 제목을 처음에 딱 봤는데 오렌지색 하늘이 뭐지 뭘까라는 궁금증을 충분히 유발하더라고요. 또 무슨 맛일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니크했어요. 동화책에서 어린이들한테 읽어줘도 될 것 같은 오렌지색 하늘은 무슨 맛일까? 우연동화 하듯이. 네. 재밌겠네요. 그 이번에 버전으로 가사를 한번 네네. 읽어주셔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하면서 좀 신우 형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네. 그 제목을 정할 때 약간 좀 긴 네. 제목 있잖아요. 네. 긴 제목들은 네. 비교적 빨리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오히려 짧은 제목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영화처럼도 맞아. 어떻게 보면은 영화처럼이라고 하면 조금 뭐랄까 너무 이 단편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곡을 잘 나타내줄 수 있는 단어가 딱 영화처럼이란 네 글자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영화처럼 나타나 준 거잖아요.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앨범은 영화처럼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3위 공개합니다.
정규 4집 오리진에 저희의 마음을 꾹꾹 눌러담았습니다. 가을 감성 가득한 비욘에이포의 영화처럼이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아 예. 서프라이즈. 뭐야 뭐야. 축하 축하. 대박. 축하. 아 나 이거 준비하고 계신 얼굴을 못 봤어. 그걸 아, 봤어야 되는데. 돌려봐요. 너튜브에 나와요. 돌려보겠습니다. 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아유. 타이틀곡입니다. 영화처럼. 네. 우리 뮤직비디오 공찬 씨 얘기만 못 해가지고 공찬 씨 뮤비 촬영할 때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비하인드요? 네, 뭐 어려웠던 씬이라든가 뭐 유독 NG가 많이 났다던가. NG는 없었는데. 역시 배우라 이제, 뭐. 아니. 원샷. 아니요. 그 이제 촬영할 때 네. 크로마키 촬영을 많이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앞이 그냥 초록색 벽이에요. 아.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감독님께서 카메라 보지 말고 네. 주위 밖을 보면서 풍경을 감상하면서 상상하면서 해라 네. 해가지고 초록색 제가, 벽인데? 네 초록색 네. 벽인데 이렇게 보면서 저기는 이제 빌딩이 있고 밤하늘의 별이 있고 아파트 옥상에 걸터 앉아서 네 걸터 그렇죠. 앉아서 다 상상으로 한 연기예요. 창밖에 이렇게 지켜볼 때도 이렇게 막 혼자서 상상하면서 막 설레하고 막 네. 옆집에 사실 그 여자 네. 배우분이 계시는데 네. 촬영장에는 이제 따로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맞아. 것처럼 상상을 해야 되구나. 네. 옆에 계신 것처럼 하고 마주쳤다 하고 어색하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상으로 한 연기였군요. 네네네. 그 엘리베이터 씬 그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도 다 아, 그거는 같이 그건 같이 썼고. 촬영하고 네. 엘리베이터 예. 수동 그 엘리베이터 수동. 아이고 그 열고 닫히는 거 있잖아요. 네. 아니 그게 왜 수동이에요? 그게 수동인데 너무 잘 맞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수동 엘리베이터. 아 그러니까 싹 닫히면서 이렇게 맞아요, 딱 맞아요. 네, 자동 같아 보였는데. 네. 수동이었다는 비하인드를 알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성 2위 공개합니다. 네 전화번호 들어야 되는데 이거 대중적인 힙합의 선두주자였죠. 지금 들어도 흥얼거리게 되는 진우션의 전화번호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전화번호 부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돌아 데뷔 14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뮤지션이죠. 노력의 의인아 선미의 보랏빛 밤.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2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산들씨 불러줘.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후회하고 눈물만 흘리고 야이야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너무 나쁘고 하지만 다시 웃고 와우.
발라드 곡이 찰떡으로 어울린 국민 그룹입니다. 가슴 따뜻한 명곡 G.O.D의 어머님께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와. 음악으로 세대 통합 이뤄내는 뮤지션입니다. 리메이크 장인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난 비욘드 포 투나잇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아쉬워. 안돼요. 아쉬워. 오늘 산두 씨 어땠습니까? 네. 아유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한 지 지금 시간이 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시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영화처럼 지나갔죠. 네. 너무 쑥 지나가가지고 아니 뭐. 또 이렇게 뭐 같이 할 수 있는 거 없나요? 아쉬워. 산들 씨가 네. 또 군대 가서도 그 시간이 훅 지나가서 빨리 다시 빨리 다시 앨범으로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을게요. 산들 씨 잘 가요. 아니, 보내지 마요. 아직 벌써 보내냐고요? 아직 보내지 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신우 씨 오랜만에 네. 예 저랑 그쵸. 누나 진짜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요. 2년 만에 뵙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때 딱 직전에 같이 이때 비교했다. 직전에 제일 가깝게 보고 그다음에 맞아요. 바로 지금 보는 거예요. 너무 또 내가 드디어 이렇게 제대로 하긴 했구나. 네. 이 생각도 들고 오늘 또 희표 씨랑도 너무 즐거웠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저희 음악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공찬 씨. 네. 어땠습니까? 네, 역시 누나와 함께하면 누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욘드 활동 많은 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안무 얘기는 많이 못했는데 여러분 안무도 많이 봐주시고 네. 예 영화 같은 새 남자의 활약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바나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둘, 네. 셋. 바나 사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